안녕하세요. 디즈니 도어럽을 두 개 하고 디즈니 프린세스 미스테리 컬렉션 딜럭스 요거 오픈해 볼게요. 일단 도어럽을부터 오픈을 해 볼게요. 두 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대요. 저는 세 개씩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열어볼게요. 어? 퀸 엘사가 나왔어요. 그리고 스티치 너무 귀엽죠? 이게 다른 리뷰들도 보니까 받침대는 하나밖에 안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. 피규어가 두 개인데? 색깔에 따라서 레어도가 다르게 돼 있고요. 나름 뒤에 머리 이렇게 따은 머리로 된 것도 표현이 돼 있고 나름 디테일이 있어요. 캐릭터 생긴 게 그런 느낌인데 옛날 니켈로디언 채널에 나오는 그런 만화 주인공 캐릭터들처럼 생겼어요. 근데 엘사가 이렇게 약간 뭔가 요런 식으로 표현되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외계 스티치예요. 외계 옷을 입은 스티치도 까맣지만 눈알이 반짝반짝해요. 이렇게. 그럼 두 번째 박스를 열어볼게요. 이 그 겨울왕국의 사우나 주인 아저씨 맞죠? 어, 너무 귀엽다. 이 아저씨 진짜 귀여워요. 그리고 모아나에 나오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모아나에 나오는 돼지예요. 저는 사실 모아나 처음 볼 때 이 돼지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좀 어떤 올라프 같은 역할을 해줄 줄 알았는데 초반에 그냥 분량이 실종이 되더라고요. 오히려 닭이 더 분량이 많고 오큰 아저씨예요. 오큰 아저씨는 마찬가지로 엘사와 마찬가지로 레어 아이템입니다. 뭐하나? 맞아, 푸아예요. 푸아. 푸아는 커먼 레벨의 아이템이에요. 그렇게 해서 저는 오늘 레어 두 개, 커먼 두 개를 뽑았네요. 이렇게. 눈이 크고 반짝반짝해서 너무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. 이게 약간 그 굿즈가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도 있어가지고 더 뭔가 욕심이 나요. 이렇게 라푼젤 옷을 입은 파스칼도 너무 귀엽고요. 곰돌이프의 크리스토퍼 로빈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피노키오의 클레오도 나오면 좋겠네요. 그 다음은 요거는 이게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. 1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. 이거는 78종이거든요. 이것도 아까 도어러블처럼 잘 없는 캐릭터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그게 좋아서 샀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필립 왕자? 필립 왕자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. 근데 모아나도 엄청 멋있대요. 그래서 모아나가 나와도 괜찮을 것 같고 메리다도 진짜 귀엽게 나왔더라고요. 그 메리다가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거 랜덤 뽑기를 하면은 가지고 싶지 않은 거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랜덤 뽑기를 안 하는 편이에요. 왜냐면은 그 장난감이 나오면 제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. 가지고 싶지 않은데 내가 데려와 버렸으니까. 근데 요거는 다행히도 누가 나와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캐릭터들 있고 이런 거는 떼어놨다가 닦고 할 때 써도 좋을 것 같죠? 여는 거, 이렇게 돌려서 여는 거예요. 안에 통도 예뻐요. 눈 감고 열었는데 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괜히 눈을 감았어요. 이게 스티커가 들어있거든요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스티커랑 똑같은 아이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제가 아까 가지고 싶었다고 얘기했던 메리다가 들어있을 것 같네요. 이 메리다가 너무 귀엽게 잘 나왔더라고요. 역시 메리다예요. 그러면은 어차피 똑같은 스티커를 넣어놓고면은 굳이 이거를 여기다 포장을 해놨을까? 아니 스티커도 같이 안 보이게 해줬으면은 더 막 이랬을 것 같아요. 요거는 만화 말풍선 모양의 받침대네요. 가격 대비 도색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이게 그 메리다의 풍성한 머리.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잘 보여주고 싶은데. 이렇게
귀여운 친구들 뽑아봤어요. 조만간 2차 리뷰를 할 수도 있겠어요.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